한국 교회가 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시끄럽고 또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.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, 어떻게 믿고 행해야 될지가 점점 어려워진 그런 시대인데요. 과연 어디서부터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어디에서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될까요? 느헤미야가 따로 학교가 막 크게 존재하는 그런 학교 아니니 우리 가는 곳 어디든지 뭐 만날 수 있는 곳 어디든지가 거기가 느헤미야이고 그런 것 같아요. 성경에서 이론적인 얘기 나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죠?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가 반드시 나오죠.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은 살기 위해서